저스티스 요즘에 그 MBTI 관련된 예. 요거 그 백예린 씨인가요? 네네네 맞죠. 네 그죠? 그 어이구 이거 얘기 좀 해주시죠. 이거 뭐 털고 가야죠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Step by step. Ready, action. 트리키 아이스크림. 네 여러분 저희 그 크라운 맥주라는 요 맥주가 PPL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9 o'clock AM입니다. 근데 맥주가 땡기네요. 9 o'clock AM에 요 맥주가 땡긴다는 건 요건 저와의 궁합이 굉장히 잘 맞다라는 겁니다. 한번 잇 해보겠습니다. 오, 풍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맛입니다. 이게 또 저랑 왜 천생연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업소명 및 조제지가 어디서 만들었냐면 완주군 용진읍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운 맥주와 저는 운명. 예, 요게 대한민국 최초 맥주에서 만든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에일 맥주. 요 보세요. 시그니처 요 왕관 요 디자인을 약간 좀 활용을 했고요. 아로마 호프 100%로 만들어낸 에일로 이 쓴맛을 일단 줄일 수 있죠. 100%라는 거. 그리고 시트러스한 향이 은은하게 나는 요 특징이 있는 크라운 맥주. 전국 시유에서 판매 중입니다. 크라운 맥주. 튀르키예즈 모르겠어요 아직도. 예 지금 아마 국호가 바뀌고 나서 이 튀르키예를 외친 게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면서 들어가시죠. 여기는 익숙한 곳인데 여기가 래버 그 투기 녀석이 여기서 아마 촬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친구가 또 어디 있죠? 저쪽이군요. 쿠기랑 같은 위치인가요 설마? 쿠기의 재출전? 야 래퍼들 래퍼들 오프닝 아주 지금 깨똑같이 반갑습니다. 우리 저스티스 예 쿠키 원탑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저스티스가 왔군요. 토크 괜찮아요? 아 괜찮죠. 아 가시죠 일단. 우리 또 제 동생 저 띠가 나왔습니다. 아니 왜 오프닝을 똑같이 시켰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아 진짜? 제가 좋아하는 동생 승씨가 나왔습니다. 허승씨 소개. 네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굳이 뭐 소개가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필요 없죠? 뭐 쿠키 원타 지금 뭐 킬링벌스 그 창모 거 따라 잡았나요? 아니면 못 잡았나요? 아직 못 잡았는데 이제 빈집털이 해야죠. 닮았나요? 그 한참 그 인터넷상에 닮았다고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못생긴 것 같은데 나보다. 그냥 저스티스를 섭외를 많이 했었는데 좀 이거를 깠어요. 예. 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저한테 거의 1회 그러니까 1화도 안 나왔을 때 들어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알 수가 없었으니까. 두 번째 왔을 때 이제 잘 나가신 분들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쯤에 이제 섭외가 한 번 더 들어왔는데 끝 안 될 땐 까다가 이제 될 때 받으면 모양새가 좀 떨어지지 않나. 요즘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근데 형이랑 네이버에서 비트주세요 이런 거 하고 있고 아까 발라드를 좀 부르고 있었는데 발라드를 부르는 예능을 또 찍고 저스티스의 행보를 굉장히 좀 존중하고 멋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뭐 지금은 쟤 왜 이렇게 똥꼬쇼라고 다니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승희가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계시죠? 그죠 근데 갑자기 또 은퇴한다고도 그랬었잖아요? 그쵸 한 19년도였던 것 같아요. 사춘기가 늦게 온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죠 사춘기가 시기 한 번 더 왔죠. 그때 뭐 이것저것 다 해봤다면서요? 은퇴하기 전에 뭐 풍자한테도 고백하고 뭐 그냥 클럽 가가지고 뭐 그냥 어차피 나는 뭐 은퇴할 사람이니까 덤벼봐라 새끼들아 이러면서? 그때 뭐 이제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막 디스전도 하고 막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과몰입해가지고. 그 래퍼들은 왜 갑자기 특정 대상을 어느 순간 갑자기 디스를 하기 시작하는 건지? 저는 뭐 어느 순간 갑자기 한 건 아니었고 예전에는 좀 되게
진지했어요, 디스를. 아.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마케팅으로도 많이 하고. 아, 오. 그러니까 받는 쪽에서도 그게 이제 마케팅으로 재밌으면. 아,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을 맞추고? 그죠, 그죠, 그죠. 아, 그럼 우리 래퍼들 중에 뭐, 꽈뚜룹이나, 뭐 만약에 디스전으로 와요. 그러면 그거 받아줄 의향이 있는 건 그 친구도 래퍼니까? 근데 꽈뚜룹 정도 밸류면은 할만하죠. 아, 그러니까 비등비등한 싸움은 조금? 그죠. 그러니까 비등비등하든 지든 이기든 저는 그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둘이 붙어서 마케팅이 돼서 진짜 사람들 관심을 받아서 둘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싸움이냐. 그게 아, 중요한 것 같아요. 오,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그죠, 그죠. 비즈니스적인. 아, 그렇게 본다면 나이가 한참 어린 마 이런 친구들도 그게 화제가 될 것 같으면? 아, 그죠. 재밌게 받아주죠. 뭐 디아크나 이런 친구들한테도. 그죠. 뭐. 할 수 있죠. 10살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걸 한다고요? 아니, 그 무슨 상관입니까? 아, 우찬이 이런 친구들이랑도 그러면 디스전을 할 의향이 있다? 그죠, 뭐 비즈니스적으로 맞아요. 열려있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그냥 돈귀신이 들린 놈이네요, 그냥. 힙합이라는 이 씬을 이 몸으로 따졌을 때? 그 한 중간다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생식기 정도? 그 정도? 가운데? 아니,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아, 배꼽 정도? 그죠, 뭐 아랫배 정도. 아, 아랫배 정도, 아, 그 정도? 아랫배. 아, 그럼 한번 요즘 스타일 한번 들려주시죠. 그래도 요즘 최근에 발매한 뭐 저스티스.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아마 곧 발매할 노래인데. 기억나 반지하 개미 쿨이라 하지 우리들은 이 개미 사장님이 받으러 온 돈으로는 팀버사치 잡아가져 월세도 안 내는 룸메들 곱등이 바퀴 벌레들 CD 표지 적힌 It's okay dear Save my life one time One time for 선호정 안 하는 part-time 네가 사는 옷 구경하다 네가 나가면 몰래 쓰던 가사 지금 우리 집 방 한 칸이 그때 내가 알바하던 셀렉샵 파나지 그 방 한 칸짜리 주스 목 앞을 감싸 사장과 인사하던 연예인들 이제 나도 아는 사이 우! 뭐라는 거예요? 아, 안 들리셨어요? 아, 진심으로? 아예 앞에 개미밖에 못 들었어요. 이 개미 사장님이, 이 개미 사장님이 개미 뭐라 그러던데 뭐 개미 집에서 낙곱새 시켜 먹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개미 집? 뭔 내용이에요? 뭐 아까 개미 집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저스티스 요즘에 그 MBTI 관련된 예,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MBTI 물어봤더니 형 저건 정상이에요 라고 저한테 전화해요. 요거 그 백예린 씨인가요? 네네네 맞죠. 네, 그죠? 이거 얘기 좀 해주시죠. 이거 뭐 털고 가야죠,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뭐였죠, 그러니까? 백예린 씨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대를 하셔가지고 들어갔죠. 제가 이제 착각한 게 그분 방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 그치. 근데 저는 그냥 제 라방 하듯이 그냥 뭐 이렇게 던졌는데 채팅창이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뭐라 하니까 빨리 나가야겠다. 아, 도망을 갔어요? 알고 잡은 줄행랑을? 그러니까 수습을 안 하고? 그 CP라는 말을 하려고 했던 원래 맥락은 제가 인프피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형도 인프피고 주변에 인프피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왜 CPP라 불리는지 알겠다, 너무 매력적이라 그렇다라는 이런 뒷결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이제 조창이 나니까 그냥 저도 이제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채팅창으로 사과를 했어요. 이제 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기사가 뜨니까 죄송합니다. 요즘에 그 래퍼분들이 네. 제스처 중에 이렇게 뭔가 사타구니 쪽을 네네네. 잡으면서 랩하는 이런 제스처가 많아요. 원래 있죠, 원래. 네. 요즘에 그거를 좀 더 하고 싶어서 꽈추형 병원에서 상담을 좀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상담 받고 나서 부쩍 그 제스처가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산 얼마 전에 행사 가서는 한 곡을 내내 잡고 불렀다라는 그런 예, 소문도 좀 있는데 아 뭐 그거 어떻게 된 거죠? 왜 래퍼분들은 항상 여기를 왜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잡을 거면 가운데로 확 잡지도 못하고 항상 위치가 여기를? 원래는 이제 세긴 팬츠라 해서 바지 내려입잖아요. 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지를 내려입잖아요. 아니 안 내려입으면 잡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에 밴 거죠. 내려입을 때 이제 뱉던 게 저도 이제 자주 그러거든요. 그 킬링벌스도 보면은 저희 엄마가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사타구니 긁냐고. 킬링벌스의 그 정상수형 나온 거 봤는데 그 형은 너무 세게 잡던데 그냥 거의 아니 별명이 물만두 아기승이 이런 것들은 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기승이 네. 그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해 그렇지만은 이제 쇼미더머니 방송이 되면서 아기승이 제가 웃는 짤 같은 게 이제 귀엽다. 래퍼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 뭐 이런 거를 갑자기 아기승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제가 왜 악입니까? 뭐 이런 얘기 할 만한데 그거를 좀 즐기시는 타입이시네. 즐긴다기보다 그것도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 이놈의 비즈니스. 이번에
네덜란드 가면서 이코노미 탔으면서 무슨 계속 비즈니스를 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돼. 계속 비즈니스를 하는 소리예요. 이코노미 안 쳤어요. 뭔 소리예요. 고등학교 때 미술을 전공했다고 좀 들었어요. 만화도 잘 그리는 것도 알고 있고. 아, 근데 누드화를 그리고 싶었는데 모델이 없어서 본인 거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렸다라고 그림이 완성됐을 때는 초라해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뭐 버틸 수가 없었다. 예. 요즘 그래서 꽈추 형 만나고 붓을 다시 들어가지고 본인이 학폭 가해자임을 밝혔는데 피해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서 힙합씬에서는 굉장히 밈이 됐습니다. 아니 일단 가해자임을 밝힌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네. 이건 잡고 가야 돼요. 아니 괜찮아요. 이제 그냥 뭐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돈이 안 되는 걸 아셨군요. 개인적으로는 인디고라는 그 저스티스가 썼던 그 가사 중에 뭐 리안나? 에미넴이랑 친구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기다가 그때 뭐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 그 아니 그럼 안빠라 난 똥꼬?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썼던 거 지금 보면 창피하고 이런 거 좀 있지 않아요? 아, 그 가사는 안 창피해요. 에미넴 리안나는 안 창피한데 그 똥꼬가 그게 라이브를 할 때 되게 부르기 좀 애매해. 그런 건 좀 있어요. 그 똥꼬라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제가 what을 계속 붙여서 하거든요. 킬링 벌스도 보면 안빠라남 똥꼬 what 이렇게 빨리 빨리 넘어가려고. 아 약간 창피한 가사니까? 그때 넘어가려고. 성대모사 하나만 딱 듣고 그럼 넘어가죠. 쌈디 형 사랑합니다. 네? 승희 잘 지냈지? 밥 먹었니? 요즘 존나 잘생겼어. 요즘 와꾸 장난 아니야 요즘. 요즘 여자애들 만나면 네 얘기만 존나 해. 근데 죄송한데 표정은 왜 그러신 거죠? 아니 성대모사라면 우리가 그 문제를 맞히면 10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르키에즈 퀴즈. 예스. 엑소 백현의 미니 2집 솔로 앨범 딜라이트는 티르키에즈의 디저트 터키시 딜라이트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백현의 소집 해제일은 언제일까요? 내년 2월? 2월이면은 달수가 그래도 작은 달이니까 2월 20일 다운. 2월 10일 다운. 마지막 한 번 기회입니다. 야. 아, 10분에 2월 3일? 마지막 아니었어요?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코걸이를 빼서 귀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리고 귀에 있는 걸 코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심하게 하시죠 이거. 마지막 한 번 더 그럼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 하겠습니다. 정답은 2월 5일이었습니다. 2월 5일이 정답입니다. 정답을 말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코걸이를 빼서 귀에 걸면 정답을 말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역시 그건 안 되는군요. 혹시 200으로 늘리고 코걸이 가나? 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아 안 됩니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멋지멋지 만능 베개 축하드립니다. 멋지멋지 만능 베개를 저스티스에게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소감 소감. 네 인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 오늘 저스티스가 봤을 때 돈이 되는 비즈니스예요 이거는? 두고 봐야죠. 찢어졌다 디르키에즈 찢어졌다 붙었다라시 찢어졌다 스텝 바 스텝. 근데 오늘 정말 약간 좀 편안하게 나오신 것 같은 티가 좀 나는 게 왜요? 왼쪽 양말이 너무 까만데요? 아이고 무조건 아니 엄지 있는 데가 맨발로 오셨어요? 아 그래도 갈아 신는데